2022 K3 리그 5라운드 당진 시민 축구단과 양주 시민 축구단의 경기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골키퍼 이인수, 이현왕, 최선일, 조우현, 유초가 장갑을 끼었습니다. 이태민, 최윤성, 임창석, 김경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맞대결 시작됐습니다. 왼쪽이 홈팀 당진시민축구단, 오른쪽이 원정팀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짧은 패스, 그 이후 두 명을 돌파했습니다. 과감하게 슈팅! 오! 벗어났습니다. 강력했던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문슬범 선수. 자, 볼의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양주 갑니다. 슈팅! 벗어났습니다. 윤도아의 슈팅. 윤도아, 권현성이 오른쪽에서 권영성 올려줬습니다. 빗맞았고 문슬범 슈팅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양주시민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선제골의 주인공 캡틴 김경훈입니다. 양주시민이 원정경기에서 소중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김경훈의 가마차기 슈팅 그대로 골문에 관통했습니다. 여기서 과감한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컷백 수비수를 맞고 공이 흘렀고 슈팅 김경훈이 해결했습니다. 김경훈의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5라운드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됩니다. 진영을 한의혁 선수로 보이는데요. 한의혁 선수 페널티킥 실축으로 문슬범에게 문슬범 살아있습니다. 슈팅! 오! 펀칭! 잡아냅니다. 이인수가 한 번 더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문슬범이 결정적이었던 슈팅을 이인수가 막아냈습니다. 문슬범이 탈압박 이후 슈팅 굴절이 됐는데요. 이인수가 이걸 반응했습니다. 일단 당진이 슈팅을 오우 펀칭 절묘한 궤적으로 슈팅을 여기서의 슈팅 야 이게 감기면서 권태환이 큐에 줬고 흘려줬고 슈팅 벗어났습니다. 양주 선수를 맞고 나갔다는 판정 차영환의 태클이 있었습니다. 종료됩니다. 당진시민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